오, 또 레나탈 도적이네. 요즘 레나탈 도적이 뭐 유행하나? 왜 다 저거를 하지? 일단 좋아요. 어그로덱 아닌 게 어디야. 자, 일단은 우리 악독한 시종, 얘가 진짜 키카드거든요. 일단 얘를 죽여놔.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? 오, 비밀? 그냥 어지간한 비밀은 다 괜찮긴 해요. 무기나 열심히 찾자. 일단 얘 죽여서 묻어놓고 다음 턴 8장. 다음 턴에 이거 쓰면 되겠네. 비밀이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? 나스레 짐, 모독. 모독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버릴까? 모독 버리죠? 아, 근데 그게 없네. 무기가 없네. 와, 고르는 속도가 엄청 빨랐는데? 무조건 들어온가 보다. 일단 빨리 무기나 찾읍시다. 얕은 무덤 두 개. 배송. 무기 내놔, 무기. 무기를 주세요. 나이스. 나왔네, 진짜로. 이러면 다음 턴에 무기 찬 다음에 폼페만 열심히 뚫으면 되거든요? 뭐 필요한 거 거의 다 손에 있긴 해. 나머지 애들은 얘네만 줄여놓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안 줄여도 될 것 같은데? 탐코이드로. 아, 근데 문제는 이 비밀이 뭐지? 아, 잠깐만, 좀 무서워요. 비밀이 뭔지가. 정찰. 한 대는 때려놔야 될 것 같은데, 가능하면은. 아닌가? 카르트트 소병. 캬. 다음 턴에 한 장을 태우면서 템신을 쓸 수도 있고, 근데 한 장 태우는 거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? 하지 말자. 동전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. 아! 안 된다, 진짜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진짜 안 된다! 진짜로! 아니! 향수만 안 타면 되긴 해? 다른 거 타도 괜찮아? 되게, 그림자 밝게 뒀으니 설마? 아니, 되게, 뭐, 점쟁이를 몇 장을 넣게! 오, 다행이다. 이거 본체를 지금 무조건 한 대 때려야 될 것 같거든요. 비밀을 빼기 위해서 일단 지금 무조건 본체를 한 대 때리자. 오케이, 나이스. 이거 멧돼지로 때렸다가 포기했으면 어떡할 뻔했어, 진짜. 말도 안 되죠. 큰일 나지 그냥. 오, 나이스. 오, 이러면, 응? 이러면 괜찮은데? 이러면 다 타도 되잖아, 이제. 이러면 진짜 남김없이 타도 돼. 자, 포식자 나이스. 지옥균열. 배송 두자. 배송도 한번 교환 한번 보죠. 교환 한번 본 다음에, 모독. 좋아요. 이러면 거의 다 모인 거 아닌가? 이러면 우리 사악한 배송 스택만 좀 쌓으면 된다. 아, 근데 탈 수가 있는데? 아, 내가 지금 제일 걱정인 거는 드로우 뽑겠죠? 어, 거수네? 이런 동전 거수? 그나마 다행이야. 끄레바토하여서. 하, 아프다. 영혼 흡수. 일단 무기 찬 다음에 드로우를 보면은 안 되는데. 아, 근데 이러면 어차피 데미지가 똑같거든요. 저기 영혼 흡수를 써도 안 쓸 순 없으니까. 아, 안 돼. 잠깐만, 이거 진짜 안 돼. 괜찮아, 이건 좋아.
어? 근데 괜찮아. 성기사 비밀? 뭐지? 아, 한장 터지는 게 에반디? 내가 낸 거를 발견을 하는 거죠? 이건 괜찮아. 성기사 비밀이 과연 뭘까? 그냥 이거는 뒤져도 이번 턴을 가자봐. 그냥 이번 턴에 갈게요. 그냥 데미지가 몇 가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아니 펠고지? 버릴 게 없어서 이번 턴에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냥 배송! 어? 나왔는데? 아 근데 커버 가수가 안된다. 그냥 그래도 해! 템심롬 내구 배송 내구. 여기다가 향수를 두 번 바르면 되죠. 시종. 아 시종. 그 다음에 브레비. 여기 얕은 무덤 뜨고 멧돼지 내고 여기 얕은 무덤 뜨면은 몇 딜이야! 붐칫 붐칫. 이제 인내의 시간. 일단 딜은 엄청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. 몇 딜까지 나오려나? 26 40 80 81, 161, 241, 321, 401, 561. 몇 가지가? 3201, 5000, 8000. 아, 그만 올라가라. 26000? 28000? 3만? 이제 슬슬 끝날 때 됐는데? 36000? 39000 딜.